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즐거워진다. 궁금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이선지입니다. 부동산의 최신 트렌드가 궁금하지만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나 궁금하셨던 분들, 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디서 알짜배기 정보를 가져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꿀팁 대방출할 테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저희는 매주 월화수 이 시간에 꼭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즐거운 부동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번호 02077-64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요청 시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의 작은 행복이죠. 전화 상담 시청하시는 두 분께 커피 쿠폰 행운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방송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934번님 그리고 광주에 사시는 1525번님 모두 축하드려요. 자, 오늘도 전화 상담 시청하시고 커피 쿠폰 받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세 번째, 열 번째로 전화 주신 두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즐거운 부동산 출발할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라면 즐겁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계의 해피바이러스 정현훈 전문가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머리가 좀 깔끔해지셨어요. 다듬으신 것 같은데 오늘 깔끔해진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좋은 정보 알려주실 거죠? 네, 새 마음 새 각오로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우리가 한 주에 또 시작인 만큼 제가 또 기운을 팍팍 드리러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또 지인들 또 감사한 분들을 좀 만나면서 감사한 마음도 표현하고 또 표현하니까 또 감사함이 또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요즘 특히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뭐든지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나 혼자만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베푼 건 상대방도 감사하다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많이 베풀어서 제가 가진 이런 정보라든가 저로 인해서 더 잘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실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주말 시간이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더 반겨주시고 조금 더 이 부동산이 쉽고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들로 가득할 테니까요. 주목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동산 이슈를 체크해 보는 부동산 이슈 Q&A.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 방송을 보면 토지에 관한 상담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죠. 이게 우리 방송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토지 투자에 대한 지표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제 전문가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거겠죠. 지난해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게 토지 거래가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나요? 어떤가요? 네, 요즘 특히나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뜨거웠지만 올해는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류와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어떻게 뜨냐에 대해서 그 지역도 좀 가보시고 좀 이참에 좀 투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십니다. 그 작년에 이제 2021년 순수 토지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124만 8천여 건이가 되고 더불어서 10.4%나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규모로 따지게 되면 100조 정도의 규모가 이렇게 돈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올해는 또 얼마나 또 오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어져 있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이 되어져 있지 않은 이런 순수 토지
분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법인 또한도 역시 이런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이 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법인 자금 또한도 이런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토지 쪽으로 가는 게 또 한몫이 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를 보게 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순으로서 거래량이 좀 많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집어드리게 되면 이런 GTX라든가 일자리가 들어가는 이런 개발 지역에서 특히나 좀 거래가 많이 되고 더불어서 자금 또한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청자님들은 이런 교통이 좋아지거나 일자리를 통해서 보상이 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큰 기회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공부를 통해서 아, 이런 기회도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순수 토지 거래가 역대 최다였기 때문에 올해도 그 방향성이 비슷하게 흘러갈지 아니면은 또 반전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또 참여하신다면 좋은 정보를 분명히 또 타이밍 좋게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 또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정현은 전문가님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 거래 빙하기인데 진짜 그래요. 주변에서 보면은 아파트를 내놨는데 소식이 없다. 또 전화가 안 온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래 빙하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또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특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빙하다. 정말 말 그대로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좀 애매한 아주 그냥 앞뒤로 꽁꽁꽁꽁 이런 규제 정책으로 묶여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빙하기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특히나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어떤 누군가는 계속 부동산에서 팔아라 팔아라 이런 또 행복한 전화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거래 빙하기 속에서의 좀 탈출구라든가 이런 팁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빙하 맞습니다.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봤을 때 아파트 쪽을 보고 그 아파트가 서울 쪽 을 한번 봤을 때 기간적으로도 작년 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작년 2월에 서울 아파트가 3,800 그리고 3,700 3,600 4,900 갑자기 급등을 했죠. 6월에는 3,900 7월에 또 급등했습니다. 4,600 8월에 4,091 하고 나서 9월에 9월서부터 상당히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9월서부터 흐름 자체가 상당히 거래가 지금 빙하기구나 이런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거래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를 직시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세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뭐가 늘어나고 있다? 월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 발효가 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이자 부담 그리고 세금 부담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이런 임차인 분들한테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자금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굴려야 되는데 이 전세보다는 좀 월세 쪽이 좀 괜찮겠다. 돈을 굴리는 부분에서 그래서 누구도 즐겁지 않은 지금 월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이런 전세 제도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 주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게 깨지면서 월세 시대로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또 보셔야 될 게 지금 거래가 아파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도 서울을 중점적으로 보면 같은 기간 보게 되면 작년 2월에는 4,500, 3월에 5,100, 4월에 4,700, 5월에 6,000, 6월에 5,400, 7월에 4,800 해서 상당히 많이 준수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2022년 1월서부터 거래가 쭉쭉쭉쭉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락 기조가 7월까지는 올랐다가 7월 이후서부터는 빌라 또한도 역시 꾸준하게 거래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세금 문제라든가 규제 더불어서 대출 부분까지 이 삼중고를 겪게 되면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뭘 하든지 간에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2006년, 2008년 즈음에는 이런 삼중고를 겪었을 때 많은 분들이 파셨단 말이에요. 근데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야, 파는 게 정답이 아니구나. 그때 깨우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키시는 거고 그 과정에서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은 다 팔고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자,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전입이 되냐면 바로 공인중개사분들이 요즘 많이 힘드십니다. 그치? 지인 같은 경우도 중개업을 했는데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열기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뭐 해가지고 뭐 얻어서 했는데 거래가 급감해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 더불어서 지금 정책도 바뀌면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또한도 역시 이렇게 수수료가 대폭 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수익 또한도 역시 줄어든 부분. 그러면서 계속 경쟁이 좀 계속이 되다 보면서 많이들 지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인데 노후 대비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지금 전방적으로 주택만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위기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눈을 좀 크게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8년 그 즈음 시기가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야,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서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땅값이 7년 연속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2018년서부터 2015년까지 해서 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그래서 제가 법인 같은 경우도 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주택 분야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법인 자금이 건물로 가거나 상가로 가거나 토지로 가거나 이 자금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돈을 쥐고 있는 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 큰 단위, 기업 단위로서 움직이는 곳을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의 상당히 세금적인 이런 중과적인 부분을 통해서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해봐야 돈이 안 되겠구나 판단이 나니까 작년에 아예 그냥 기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들이 웬만한 주택을 작년 상반기 중순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해봐야 내년 돼봐야 세금이 막 두세 배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 건 뭐냐?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융위기가 왔는데 계속 이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얘기 드리는 건 GTX가 들어가거나 일자리가 들어가는 곳에선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위기니까 빠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봐야 어차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 위기여서 어떻게 할 건데요? 위기여서 사실 거예요? 위기여서 파실 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트렌드가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어쨌든 주택이 어느 정도 올라 있으면 따라서 오르는데 가장 큰 문제예요. 정부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세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세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주택이랑 이런 아파트 빌라 거래가 아주 그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주택 거래가 안 되게 막아놨으니까 토지 거래가 되도록 지금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리트 있는 게 건물, 상가, 토지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즉에 부동산을 다양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쉬워. 근데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듣고 아 그렇구나 넘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항상 제가 GTX A 노선 강조해드리는 거 평택에 313조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니까 계속 평택이 커지고 있는 거 세종 같은 경우도 계속 신도시 들어가고 산업단지 100만 평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찾으셔야 될 게 뭐냐면 개발을 한다든가 더불어서 보상하는 곳을 찾았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당연히 내일을 예측을 하고 모레를 예측을 하고 뭐 3개월, 4개월 뒤를 예측을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두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규제가 해제가 되기는 쉽진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줄었던 게 하루아침에 팍 오른다?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아 건물에 대한 관심, 상가에 대한 관심, 토지에 대한 관심 이때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거래 빙하기가 뭐가 거래가 빙하예요? 주택이 거래 빙하기입니다. 왜? 규제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는 돈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걸 그걸 아시는 분들이 기회를 잡으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빙하기니까 어쩌지? 위기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신다고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자금이나 국가의 자금, 대기업의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얘기한 이런 평택 쪽에 관심을 가지거나 세종에 관심 가지거나 아니면 GTX A 쪽에 관심 가지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빙하기 속이죠. 거래가 빙하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꿀팁을 또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무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훈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에 어디로 출동하시나요? 네, 지금 뭐 지난주에도 좀 지방에서 좀 많이 오시고 네. 관심들이 좀 많으셔서 일단 서울에서도 기본 서울분들을 위해서 요즘 좀 주택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불어서 경기 지방 쪽에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토지까지 전부 다 상담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때 대출 규제가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자금을 통해서 투자하실 분들 그리고 대출 자금을 통해서 실수요를 하실 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틈새 시장을 찾으셔야 되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지역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해드리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에서도 많이들 좀 찾아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 가기는 좀 뭐하고 경기도 평택 지역으로 가서 이 평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볼까 그래서 평택을 통해서도 배우고 평택처럼 성장해 나가는 지역은 또 어디일까 이걸 보면 배우면서 즐거운 투자에 대해서의 확실한 지역 설명 그리고 물건 설명까지 상세하게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이를 통해서 부동산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거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자산 잘 불려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원하신다면 무료 세미나를 꼭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가 아닐까요? 부동산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즐거운 부동산의 하이라이트,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0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의 프로그램 중에 자랑이 바로 전화 상담 시청하시는 두 분께 커피 쿠폰의 행운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열 번째로 전화 주신 두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저기 땅이 있는데 전망 때문에. 네, 오늘 강의에서도 이제 토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땅인지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해남군 문내면 애랑리. 네. 477번지랑요. 네. 517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전문가님, 전남 해남구 문내면 애랑리 토지에 대한 전망 어떤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자, 해남이네요, 시청자님. 예, 예. 해남은 말 그대로 황토에다가 좋은 햇빛에 아주 그냥 모든 사계절이 전부 다 볼거리도 많고 황토에다가 배추랑 고구마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님 토지는 이 주변에 물이 가득합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를 이제 투자를 하신 건가요? 이게 뭐 오래 보유하신 건가요? 올해 보유한 거예요. 아, 올해 보유하셨구나. 예, 예. 자, 그래서 이 동네가 어쨌든 보유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 좀 답답하셔서 저를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그러죠. 아,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 동네가 좋을 때가 예. 있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언제가 좋았냐면 이게 뭐 제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엄청나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제이 프로젝트 규모가 처음에는 마산, 황산까지 이렇게 개발을 한다 그랬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대규모 개발을 키로수만 봐도 이거 어마어마한 개발이에요. 키로수만 봐도 한 20km 가까이를 전부 다 국가에서 개발을 한다 그랬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 개발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당, 야당이 좀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예. 뭐하냐 뭐 대내 만에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그래서 규모가 예. 너무 크니까 규모가 예. 너무 크니까 이 주변을 취소를 한 거예요, 시청자님. 예.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 마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해남 읍에 투자하신 분들이 힘들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 개발을 하려다 취소했거든. 예. 그러다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 끝자락에 이 갱상도 부산 쪽에는 오시리아 아시죠? 오시리아 아세요? 예, 예. 네, 관광단지라고 이제 부산 쪽에는 기장에 그게 있고요. 예. 그럼 반대로 이제 서쪽 끝에는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골프 치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잘 알거든. 모르는 사람은 몰라. 예. 그래서 여기는 앞쪽에 있는 이런 국가가 밀고 있는 예. 이런 개발을 하는 곳, 그리고 뒤쪽에 관광단지 사이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살짝 좀 거리감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아, 그럼 오래 있어야 되나 봐요? 예. 여기는 조금 좀 계셔야 돼, 시청자님. 몇 년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곳은 보통 한 5년 있으셔야 되거든요. 5년 있어야 조금 나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럼 5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서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조금 더 개발을 하고 그리고 네. 이런 해나 무안 해나 요 라인 쪽에 이런 네. 기업 도시 개발이 더 활발하게 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5년 네. 뒤에는 집가 상승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럼 팔아야 돼요? 예. 그럼 팔아야 돼요? 예, 시청자님. 예. 저는 이제 예. 가이드를 잡아드리니까 제가 예. 억지로 사셔라 파셔라 할 수는 없어요. 예. 다만 조언을 드리면 만약 저라고 예. 한다면
좀 갈아타볼 것 같아요. 아. 갈아탄다는 건 뭐냐면 현 상태에서 예, 예. 분명히 국가가 어떤 지역을 막 개발을 했으면 예. 보상을 유기를 하게 되면 이 주변을 가는 게 좋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가 개발하니까 주변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예. 예. 현 상태에서는 시청자님 주변에 그렇다 할 큰 호재는 없어요, 시청자님. 아. 그리고 예. 일반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산 좋고 물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동네는 보시면 물이 가까운 가운데에서 보면 그냥 예. 사방이 다 물이에요. 사방이 다 물, 물, 예. 물, 예. 물, 예. 물. 예. 그래서 어설프게 지인이나 이 동네에 예. 계신 분 얘기 듣고 하는 것보다 항상 위치, 예. 위치란 건 뭐예요? 여기가 예. 개발하니까 주변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제 이 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좀 살짝 예. 좀 벗어나 있어요. 멀리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드린 조언을 참고를 하셔서 한 번쯤 예. 갈아타셔도 되고 5년 정도 위치는 어때요? 위치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시청자님 예. 단기간에 예. 빠르게 오르는 위치는 아니에요. 아, 좀 오래 있어야 되겠군요. 예. 제가 현재까지 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예, 내년이 예. 됐을 때 주변이 또 좋아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쯤 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30년 됐는데.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그 완전한 확답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아예 결론을 예. 지어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예. 우선 본격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남 회양군 예랑리 토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5년 정도의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님이 방송 끝난 뒤 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네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예, 경기도 하정시. 네. 예, 반송동. 네. 132. 예, 동탄마을 경남 안에스빌이라고 그 아파트. 네. 그 교육 때문에 거쪽으로 한번 가려고 한번 전화 한번 봐주시라고 전화 드렸어요. 네, 향후 가치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그쪽으로 얘기 학군 때문에 네. 교육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 이사 가시려고 그쪽 한번 알아본 예, 그쪽 아. 한번 알아본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네. 가도 되는지 네, 예, 그래서 전화 드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전문가님 화성시 반송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자녀의 학원 문제로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데 향후 가치가 어떤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재작년에도 대표님한테 예. 상담 받고 약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팔지 말아 해가지고 예예 예. 예, 그 축하드려요. 예 갖고 있으라서 그때 지금 많이 올랐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예 예. 예, 예, 예. 그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예. 만나 뵀으니까. 네네. 더 잘 되게 또 해드려야 되겠네. 아, 그러죠. 예,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일단 경남 아너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지인도 요 반석산 근린 공원에 요 작은 주택에 사는 또 지인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4~5년 전 뭐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건너편에 이제 동탄 이신도시가 너무 잘 되게 되면서 네. 요 반송동이 좀 좋아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반송동은 이 동탄 이신도시가 너무 잘 됐다. 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서동탄역 주변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있었는데 개발을 네. 하게 되면서 너무 좋아졌다. 네. 그러면서 동탄의 GTX, SRT 그리고 동탄 인더건선 들어오게 되면서 너무 네. 좋아졌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찍으신 요 주변 있잖아요. 네, 네, 네. 요 주변이 위로 봐도 서쪽으로 봐도 동쪽으로 봐도 전부 다 뭡니까 시청자님? 호재죠? 네,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딱 봐도 호재가, 예, 호재가 딱 가득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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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화성이 많고 많은데 우리 시청자님이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반석 근린공원 바로 앞에 보면 반석도 아트홀이 있어요. 야외 공연장도 있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지금 상업지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저런 주변 시설이 거주하시기에 참 좋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뭐 상가를 원하시는 이런저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뭐 정확한 자금이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다 디테일한 거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좋은 건 서동탄역이 변하고 있다. 동탄 인덕원선이 스타트를 했다.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동탄에서 힘든 분들은 누구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동탄 지식산업센터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뭡니까, 시청자님? 완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방송입니다. 그냥 예.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좋게 포장하니까 지식산업센터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건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동탄은 상가는 후순이라고 상가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동탄에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난하다. 자, 그러면서 병점역도 좋아지고 그래서 동인선이랑 서동탄역도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괜찮으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07년에 지어졌지만 동네가 깔끔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걸 파시고 이동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전라도 강주에서요. 예, 강주에서 거처로 가서 교육 때문에 거처로 좀 올라갈까 하고 알아본 중입니다. 아, 아직은 선택은 안 하셨고. 예. 너무 잘하셨네. 뭐든지 저지르고 물어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죠. 항상 대표님이 항상 상담을 받고. 우선 이거를 1순위로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시청자님. 어쨌든 전화를 주셨으니까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주변에서 더 경쟁력 있는 거를 제가 보고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따로. 우선 뭐 이것보다 뭐 더 좋다, 이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제가 뺄게요. 왜냐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좋아요, 이 물건도, 경남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려서 시청자님 자금대랑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찝어드릴 테니까 우선 이 물건은 기본적으로 잘 찍으셨다. 그래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제가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릴 테니까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우,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두세 배 벌었다고? 작년에 서울 무시 중랑구치 팔지 말아가지고. 야, 잘하셨네, 잘하셨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또 전문가님의 조언이 더 잘 들어오실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곳 또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통화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은 013-336-8290번으로 전화, 문자로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길라잡이 정현훈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기다리고 있죠. 일단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이따른 대출 규제 속 상반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2월 20일 화요일과 2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요. 선착순 6명입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예약 필수겠죠. 02077-6355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도 안내해 드릴게요.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열리는데요. 주제는 삼성의 313조 투자, 평택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란 주제로 2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데요. 선착순 1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은 꼭 필수겠죠. 02077-6355번으로 예약해 주세요. 세미나도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접수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 아파트 보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예. 보유냐 매도냐 예,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연락 주셨는데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양시 장례로 150번지 55-1 원평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이름이 원평 아파트 뒤에가 예, 원평, 노블레스 맞나요? 네. 원평 노블레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원평 노블레스 아파트 어떻게 할까요? 계속 사시는 게 좋을지 매도하시는 게 좋을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 환영합니다. 네, 시청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딱 이제 보니까 물건 자체가 아파트인데 도시형, 도생으로 보입니다. 맞으신가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보여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여기 거주하고 계십니까? 예. 예.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거기 바로 옆에도 한 개가 있어서요. 그렇죠. 예, 시장도 가깝고. 예, 예. 뒤쪽에는 안양 메가트리아라든가 뭐 뜰안채 그리고 안양역이라도 그렇게 멀지 않으셔서 생활 환경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의를 주신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미래 전망 자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바로 옆에도 한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거래가 어려워요. 시청자님. 일단 네. 기본적인 뭐 세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주변 전망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멀쩡한 걸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멀쩡한 게 뭡니까, 시청자님? 신축, 위치 좋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시청자님? 비싸죠? 네. 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양분들도 누가 돈을 벌었냐면 이 비산 아시죠? 네. 비산동. 네. 예, 여기 아주 낙후됐었는데 싹 다 밀어서 자이 아이파크랑 비산 파크부 들어가고 아주 요 주변 오른쪽도 안양 종합운동장 주변도 그렇고 개발들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시청자님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서 당장 개발되기는 쉽진 않으신데 그래도 다행인 건 뒤쪽에 진흥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진흥 같은 경우는 이 3년 전에도 제가 안양 세미나를 주로 많이 갔을 때 보유하신 분들이 막 팔고자 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붙잡고 말렸어. 근데 진흥이 이래저래 하다가 진행이 잘 돼요, 시청자님. 재건축이. 그래서 20평대가 이제 12억이 넘어 버리면서 이 진흥이 잘 돼야 시청자님 물건이 더 오르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능이 푸르지오 더샵으로 빨리 바뀔수록 시청자님한테 좋은 집가 상승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안양이 작년에 30%대까지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공급되는 것도 올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한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살짝 안양이 소강 상태입니다. 시청자님. 그런 가운데에서 시청자님 물건은 지능의 개발 발전을 통해서 집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팍팍팍팍 오르시는 데까지는 시청자님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 도시형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값이 많이 오르기는 쉽진 않은 물건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일단 현 상태를 유지를 하셔도 지능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서 좋아진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 근처에 시멘트라든가 공장 많은 지역을 제가 직접 가서 요 한양 수자인 근처 요 공장 비발디 라인이 공장 많거든요. 그럼 요 뒤쪽에 있는 충운부 아세요? 네. 예. 충운부가 사람들이 이제 오래 늘어지니까 될까. 근데 광명이랑 바로 KTX랑 붙어 있으니까 잘만 되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첫 번째
유지하심으로써 지능의 재개발 추진을 통해 지가 상승하나, 두 번째는 요 충운부 쪽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동산을 담아두시는 거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쪽에서 시청자님이 갈림길에 대한 좀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방향성은 이게 답답하시다면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죠. 여보세요? 예. 월판선이 거기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어떨까요? 아, 그거에 따른 영향도 있어요, 시청자님. 안양역이랑 요 종합운동장 라인이요, 시청자님. 근데 이제 평수가 작으니까. 평수가 작으니까 팍팍팍팍 오르는 내가 큰 기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그것도 옮기시는 것도 조언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청자님 아시겠죠? 네. 시청자님. 네, 안양시 원평 노블레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 대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능 재개발로 인해서 좀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다면은 또 전화 연결 한번 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화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그 안산에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전망이 괜찮으면은 이제 가지고 있고 전망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이제 그 고민이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안산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안산시 단원구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젊으신 분인 것 같네. 네, 맞습니다. 팬입니다, 전문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부끄럽네, 네. 오늘. 자, 달미역 바로 앞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게다가 이제 상업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있어서 힐스테이트 요거를 가져가신 분들은 잘 되셨는데, 네. 요 안에 또 이제 상가를 또 하신 분들도 계세요, 시청자님. 아.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든 주복이든 하신 분들은 잘 되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일단 이 달미역 앞에 방향성은 뭐냐면 요 앞에 이제 초지역에 KTX라든가 메이지 요게 잘 들어갔잖아요. 메이저 타운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고장 같은 경우도 이런 연립들이 이런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서 요 화랑호수 앞뒤 쪽으로 좋은 영향입니다. 아. 그러면서 선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계획을 잘 짜서 만들었어요, 동네를. 아주 그냥 멋지게 그냥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도시를. 네. 그래서 중심으로 잘 몰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이런 주공 라인들이 어쨌든 개발을 또 슬슬슬슬 진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주공, 그리고 한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한 80년대 즈음에 지은 노후화 오래된 거구나. 이제 부셔야 되겠구나. 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선반적으로 이런 게 어디냐면 안산하면 어쨌든 요 동네 뿐이신 것 같으니까 중앙역 아시죠? 네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앙역 주변에 요 성포, 중앙주공 이 라인 어쨌든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일찍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겁기도 전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일찍이 이렇게 개발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 물건 또한도 역시 가운데서 값을 계속 끌어당겨주고 있으니까 좋은 형국이시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흥 시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월판선이 어쨌든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좀 가운데에 껴있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요 안산 요 메인 자체가 이하의 값을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줬지만 이제는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판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월판선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그 뭐야 판교로 가는 길이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예, 판교로 가는 이제 길목이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내에서 좋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밑에 아냐 뭐 안 이 안산 라인에서 멀리 있는 상업 지역들 구도심 라인에서 이런 KTX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됐든 위쪽에 월판선 라인이 됐든 어쨌든 가운데서 전부 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 좋은 일보다는 좀 좋은 일들이 더 일어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네네. 예,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뭐 장상 신도시서부터 안산에 좋은 일들이 좀 많으니까 앞으로 네. 보실 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나는 좀 더 좋은 곳을 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일단 현 상태는 큰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산시 메트로타운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문자 상담 바로 들어갈 텐데요.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077-64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요청 시에는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자 볼게요. 191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녀를 위해 아파트를 샀는데요. 올림픽 선수촌과 둔촌주공은 놓치고 자, 고덕주공 9단지를 골랐습니다.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자녀를 위해서 샀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고덕주공 9단지 어떤지 또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야, 이 자녀분이 아주 그냥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선수촌, 뭐 둔촌주공, 그 물건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물건들이 내 것이 안 된다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여성분들이 좀 잘 하시는데, 어쨌든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고덕역, 명일, 그래서, 앞에 있는 레미안 이제 솔비뉴도 그렇고 요 라인들이 어쨌든 다 바뀌고 다 80년대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을 하십니다. 뭘 생각을 하시냐면 상일동도 어쨌든 다 바뀌어 그러시면부터 그래서 어쨌든 어찌 보면 이 강남이랑 송파랑 더 가까운 게 상일동보다 고거 이 고덕 이런 명일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에서 이제 이 물건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건 이게 30평대가 기본적으로 값이 꽤 나가요. 30평대가 뭐 14억, 15억, 17억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그나마 좀 견뎌볼 수 있는 게 길동 삼익파크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덕주거 같은 경우는 기본 30평대고 이 앞에 있는 삼익파크 같은 경우는 20평대입니다. 근데 이 20평대 또한도 역시 기본 10억이 넘는 거예요. 기본 10억. 그래서 30평대 보니까 이 지지 선이 앞에 있는 20평대 애들이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참 잘하셨다. 그래서 이 선택은 정말 좋은 최고의 선택이니까 잘 지키시고 걱정 마시고 자녀분이 더 잘 되실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덕주공 9단지 아파트는 잘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2077-6455번으로 전화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저희 정말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팬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팬분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희는 계속해서 또 알찬 정보 전해드리고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디테일한 전략을 가지고 내일 돌아올 테니까 내일도 본방 상수해 주시길 바래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